조합 설립 이후에는 양도양수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네. 원칙이고요. 그런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조합원 양도양수 가능하거든요. 네, 네.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기 지역의 이유와 전망,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지옥션 이주연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경매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4개월 연속 80%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네. 경매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제가 8월 달에 그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낙찰가율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네. 지금 8월 달에는 85.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7월에 비해서는 한 0.9%포인트 정도 네. 하락을 했는데 네. 지난 5월부터 이제 4개월 연속 계속 80%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80%라는 것은 뭐 감정가 대비 네. 뭐 80%다. 즉 뭐 10억 짜리가 경매 물건이 나오면 네. 8억 정도의 낙찰이 되고 있다라는 네. 뜻입니다. 근데 이제 낙찰가율 자체는 예전에 뭐 작년에 비해서는 올라간 거는 맞는데 네. 뭐 중요한 건 우리가 낙찰률의 수치도 한번 봐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낙찰률이란 것은 경매 진행 건수 대비 얼마나 낙찰이 됐냐 네. 이 거래량을 나타내는 수치이거든요. 근데 낙찰률은 아직은 30%대에 있습니다. 뭐 10건이 경매로 나오면 한 3건 정도만 낙찰이 네.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를 비교를 하면은 네. 그때는 낙찰률이 거의 80%를 넘어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10건 중에 8건이 낙찰될 정도로 굉장히 핫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낙찰가율은 약간 반등을 했지만 낙찰률 자체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 경매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을 사람들이 다 사는 건 아니고 네. 금액적으로도 어떤 일부 물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네. 사람들이 높게 쓰고 들어온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훈풍이라는 단어가 지금 요즘에 경매시장에 자주 나오는데 네. 그럼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훈풍이라고 하면은 낙찰가율이 네. 어느 정도 수준을 훈풍이라고 봐야 할지는 사실 이제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네네. 지금이 훈풍이다 이렇게 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예전에 비해서 전국 기준으로도 네. 낙찰가율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현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도 이번 달에 80% 선을 지켰고요. 그 7월에도 80% 선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네. 70%에 나오다가 뭐 이번 이제 7월 달에 이제 80%를 넘어갔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어요. 네네. 뭐 이제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한 80% 중반대에서 90% 가까이 계속 나왔었고요. 네네. 이분양 이슈가 있는 뭐 어떤 부산이라든지 네. 뭐 대구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낙찰가율이 70%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낙찰률도 보면은 네.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낙찰률이 원래 이제 최근에 이제 30%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네. 8월 달에 이제 40%를 기록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이제 낙찰률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게 훈풍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낙찰률이 올라간 이유가 지방에 있는 한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뭐 한동짜리 뭐 수백 채가 네. 경매로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가에 이제 낙찰이 되면서 낙찰 건수가 조금 증가하면서 낙찰률이 조금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 뭐 시장에서도 아직 경매 시장이 훈풍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뭐 기사나 수치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내면을 좀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뭐 청약이라든지 경매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네. 역시 뭐 경매 인기가 높은 것 같은데 뭐 이 이유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오히려 네. 이제 경매 시장에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남 뭐 압구정동 네. 뭐 삼성동 대치동 이런 그 재건축 아파트들은 거의 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들도 그렇죠. 토지거래 네. 허가구역이고. 네. 근데 매매 시장에서 만약 매매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거주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매매가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면은요. 네. 일단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낡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실수요자보다는 네. 투자자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 투자자들은 자기가 그 낡은 집에서 살기보다는 바로 임대를 주고 계속 이제 가치 상승을 노리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데 네.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은 자기가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호가보다 높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낙찰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아,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는 거네요. 네. 자, 이건 뭐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 강남권에서도 좀 뭐 소위 뭐 강남 3구, 강남 강동구까지 강남 4구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강남권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 이나 뭐 물건 뭐 이렇게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제가 사례를 몇 개 가져오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핫한 곳이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3구역과 4구역에 있는 그 단지에서 이제 경매 물건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3구역에 있는 44평형 아파트가 감정가가 이제 44억 3천만 원이었는데 낙찰은 55억 3천만 원 정도에 됐습니다. 와, 근데 훨씬 높게 낙찰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매물들을 봤는데 최저 매도 호가가 53억 원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오히려 매매 시장에서 53억 원에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경매 시장에서 55억 원에 산 거죠. 오히려 더 비싸게 산 거죠. 그리고 4구역도 마찬가지로 그 감정가가 30억 3천만 원에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낙찰가는 38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매물 가장 낮은 매도 호가가 35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매매 시장보다 더 비싸게 산 거죠.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 2차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매도 호가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아까 설명해 주신 뭐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실거주 의무가 안 가져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건축 물건 경매에 낙찰돼도 조합원 승계가 안 된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있고 뉴스도 본 것 같은데 재건축 물건 경매에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그 투기과열 지구 내 재건축은 원래 이제 조합이 설립되면은 그 이후부터 이제 양도 양수가 안 되거든요.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투기과열주가 강남 3구하고 용산구인데 나머지 이제 나머지 규제 지역들은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재건축이 매물로 나왔을 때, 경매로 나왔을 때 그거를 내가 조합을 승계할 수 있는지, 승계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은 조합 설립 이후에는 양도양수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하죠. 있긴 한데 경매로는 그런 예외적인 조항들이 포함이 되는지, 사항이 포함이 되는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은행권이다. 뭐 예를 들어서 1금융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한 것들은 조합원 양도 양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투자할 때는 일단 경매 신청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네, 채권자. 그게 가장 주의할 점이라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초보자들을 위한 부동산 경매 성공 노하우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매에 대해 다양한 포인트와 또 체크해야 될 다양한 사항들 짚어주셨는데요. 이 말씀해주신 정보들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